요한계시록 우리 특세 10장까지 하고 예. 그런데 이제 19장이 됐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누고 싶었는데 예. 11장이 건너뛰었습니다. 특세하고 요한계시록 하면서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의 태도, 영적인 자세,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가 상당히 많이 드러났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깨어있는 우리의 주어를 바꾸고 문법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동사를 바꾸는 일도 우리는 계속해왔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예. 그런데 예, 우리의 삶의 태도와 또 영적인 자세가 계시록에 주님이 부탁하신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됐어요. 못 느끼셨나요? 전혀? 예, 우리는 그동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나의 모습 그대로 이런 신앙적 표현 쪽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물론 우리는 그 가운데 목적과 사명과 부르심과 깨어있음 그게 굉장히 약간 좀 조금 부담스러운 표현 조금 뭔가 천성적으로 좀 약하고 천성적으로 조금은 늦추고 게으른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한 뭐 쉼을 찾고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평안하고 그리고 뭔가 화목한 뭔가 튀거나 별스럽거나 아니면 뭔가 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좋아해왔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과 신앙도 그런 점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것으로 생각해왔는 그러나 이 계시록이 우리를 깨워내고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며 그리고 그 영적인 실체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실 때에 아하 우리가 좋아하던 것들은 그런 자연스러움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우리를 바벨론과 구별시켜주는 그리고 인을 받고 하늘 멤버십을 가진 이들과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일곱별로 살지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뭔가 멍에를 가지고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빛나고 구별되게 하는 그러한 분명한 삶의 태도가 요구되는구나.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며 주님 앞에 열린 문을 가지고 그 길을 살아내야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되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멤버십을 분명히 밝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을 가졌습니다. 멤버십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오른손과 이마에 이 어린 양의 표를 짐승의 표를 가진 것과 우리가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것이 구별됩니다. 이 대목에서 약간 이단과 비슷한 것 얘기들이 아니냐. 이단들이 비슷한 얘기들을 하지만 그럼으로써 우리는 스스로의 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에 스스로 뭔가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것이야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유하고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 종의 멍에란 율법의 멍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떠한 특징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 등대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빛은 특징이 있는 거고 생명은 특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구별됨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특히나 그런 구별됨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뭔가 저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근본적인 마의 벽을 넘어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연인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데 저항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한 번도 정말 큰 함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온 공동체가 큰 풀무불처럼 모든 근심과 아픔과 질병과 그리고 죄와 악들이 태워지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옆에서 불을 끄고 있으니까. 김 집사님이 노골적으로 뭔가 저항감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박 집사님이 뭔가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최 집사님이 저쪽에서 뭔가 다른 칼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래도 뭔가 튀는 것 같아서 주저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 이 음향 환경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볼 때 슈발박 성전부터 여기까지 소리가 먹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소리를 내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큰 소리로 찬송하면 내 소리를 저 앞에 사람이 듣게 되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내 안에서 락을 걸어요. 그리고 그냥 속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 소리를 내지 않아요. 내 마음으로 동의하면 됐지. 그러나 여러분, 멤버십은 그런 게 아닙니다. 멤버십은 어떤 거예요? 건물에 들어가면서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특권의식을 가지지? 아니요, 특권의식이 아니에요. 멤버십이요.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을, 아이디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아이디를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가 함께 자그르르 기도하고 그리고 주께 찬양하는 것.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독일 사람들을 비행기를 타거나 보면 항상 만나는데 특징 중에 하나는 상당히 당당하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해야 될 때 큰 소리로 말하고 물어볼 때 물어보고 나설 때 나서요. 아무데나 나서면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딱 나서야 될 때 물어봐야 될 때 나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나까지 뭘 그러고 있는데 저 사람 대신 딱 물어보고 그렇지 않느냐 그러느냐 물어보면 속이 시원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가졌고요. 제가 새벽기도 120명 깨워서 기도하자 오래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멤버십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결과는 뭐냐면 특별 새벽기도 때 외에는 20명, 30명이에요. 제자훈련, 1,000명 제자훈련한 교회가 새벽기도에 20명, 30명. 그럼 뭔가 어울리지 않죠. 기도는 다 하고 기도의 필요성은 있지만 멤버십을 부여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동사로 살아내야 될 이유가 그 멤버십이 내게 분명히 없으면 나는 그냥 오늘 자연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또 상식적인 얘기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양육받고 복음으로 깨어나기 전에 했던 상식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만나면 뭐 오겐키 데스까 물어보고 어떠세요? 아, 요즘 다 힘들죠 뭐. 누구 왔대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오늘 뭐 가세요? 그러면 글쎄요. 뭐 컨디션 봐서 가려고요. 그 얘기하면서 그냥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어와 다른 문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해야 되고요. 식사하셨어요? 뭐 먹으러 갈까요? 물론 얘기하지만 그 외에도 해야 될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집회를 다니가 해보면서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선교사님들 만나고 직분자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분명히 알겠어요. 분명히. 저 사람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 내가 사모하고 오늘 아침에 은혜 받고 결단하고 내일 기대되는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알겠어요. 여러분은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죠? 상식적인 예외에는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교회 학교 성경 캠프 비교하지 않아요가 주제래요. 내가 왜 주제를 그렇게 정했냐고 물어봤어요. 왜 상담적인 주제가 정해졌냐고요. 물론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좀 더 강력하고 복음에 합당한 어린 아이들이지만 뭔가 멤버십이 부여되는 그런 주제를 정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주제는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게 가세요. 그죠? 아니면 상식적인 얘기하고 말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의 장점이 있는 거란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자기 은사를 주신 거란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특별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 없어. 그 얘기는 십자가 없이도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침마당에다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얘기로 바꿔주셔야 돼요. 예. 그게 사명이고요. 우리 아이들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아, 아기 때는 그냥 노는 거야. 아니죠. 그러면 멤버십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방황하다 사춘기 지나고 청년 때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겠죠. 그리고 어른이 되면 또다시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면서 자연인의 삶을 살게 되겠죠. 예. 그러면서 시스템 바벨론, 큰성 바벨론, 그 바벨론의 시민이 되는 거겠죠. 나는 튀는 것을 원치 않아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나 하늘의 커튼을 열어 보이니까 거기에는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밤과 낮처럼 심장처럼 예배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복수형 히브리어 할렐루야 예?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얘기가 네 번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예. 음향에 좌우되지 마시고요. 상관없이 광야에서도 예, 음향이 완전히 먹어서 내 침소리까지 들리는 스튜디오에 가 있을 때도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마음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자연인의 모습에서 조금밖에 벗어나지 못하면 그러면 마귀는 체크아웃 해버립니다. 한마음교회 됐어. 이제 저대로 놔두면 돼. 새벽기도 30명. 예. 그리고 대부분이 자연인의 경계선에 조금 넘어가 있는 심정적으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그걸로 안주하고 사실은 동사로는 하지 않아. 예. 아직도 11조액이 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야. 예. 그리고 이틀만 헌신해도 뭔가 이마에 피곤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 이제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렇게 구별할까 봐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 안에서 벌써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먼저 믿은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걸 거야.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상을 두루 보니까 예, 그런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구별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평균치 이상으로 깨어있는 이들은 저만친 앞서가면서 다시 예,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이들은 정말 밤에 밤과 같이 밤은 특징이 뭐예요? 피곤한 거죠. 자도 피곤하고 깨어도 피곤하고 늘 깨어 피곤합니다. 그러나 아침처럼 새로운 사람들. 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이루었다 하는 자들이 아니고 아침처럼 깨어있고 그리고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옷을 부여하시고 멤버십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를 몰아주시는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경우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는 있지 않구나. 그렇죠? 깨어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번에 3040 목회자들을 젊은 목회자들을 많이 만났고요. 예. 개교회 집회들도 선교 집회도 여러 가지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그 목회자들을 만나고 깨우는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들 안에서 이미 막혀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 제가 조금 더 강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할 때 이미 가능성이 지금 문이 막 닫히는 게 나는 보인다. 문이 막 닫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냥 자연적인 N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하늘의 커튼을 벗치고 보니까 우리의 적대 세력들은요 얼마나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암세포는요 우리가 어떤 허점만 보여도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갉아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면역체계가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강해지는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포해라. 네.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이들. 네. 그렇습니다. 미주 지역에는요. 대부분이 개척교회예요. 90%가 개척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 20만 명이 있다. 10만 명?
그럼 교회가 얼마 될까요? 하는 교회가. 내가 100개? 그랬더니 좀 더 쓰시죠. 오케이. 저는 원래 과장스러운 걸 아주 싫어해요. 뭐 100만 년 만에 저 이런 말 싫어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현실에 가깝게 120 좀 더 쓰시죠. 150개 교회 더 쓰시죠. 그럼 200개? 그렇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계산을 딱 해볼 때 200개 교회가 뭐냐면요. 전부 다 연합운명식 모여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두세 사람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죠. 예, 박해 시대에는 그랬고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랬고 복음이 들어올 때는 그랬죠. 그러나 요즘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포메이션이 안 됐다는 거예요. 포메이션이. 그죠? 예배가 포메이션이 안 되고요. 영적 성장이 포메이션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뭔가 자연인인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숫자는 적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목적이 주님을 위하여 살려는 목적이 분명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며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거룩한 듀얼 멤버십을 가진 사람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상처받거나 저기서 뭐 목사님하고 무슨 일 있었다고 스스로 말하는 정말 그건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예? 아니면 자기의 심정적인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이유로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뭔가 접근하기 어려운 거예요. 주일 성수합시다. 헌신합시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읍시다. 라는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는요. 그냥 위로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설교하고 그런 이들이 두세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어떤 목표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나마 그 사람마저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자훈련 세미나를 이번에 11월에 하는데 생각보다 이번에 70명까지를 한도로 잡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만 하면 너무나 또 예, 그냥 똑같이 그런 생각이 들까 봐 예, 장소도 좀 옮겨서 했는데 오히려 예, 적게 오셨어요. 밀라노에서 하기로 했고요. 우리가 재정적인 건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도 밀라노에서 한다니까 독일에서 목회하시는 분은 교회다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분이 상당히 계셨어요. 교회다가 다른 나라에서 말하니까 혹시 목사님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까 봐. 그게 뭐냐면요. 이게 이 자연인의 사고와 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인의. 그렇죠? 예, 상식적인 사고와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예, 그런 일들만 하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예, 그런 문법만 예, 쓸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그 배후에는 뭔가 자연적인 것을 넘어갈 수 없다는 어쨌든 지금 예, 이제 50여 명이 간신히 채워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목표는 채워야 되겠다. 저는 70명이었어요. 70명 목회자를 세워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저희가, 제가 이 세상에서 또 요즘 세상이 그렇게 브랜드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네임밸류가 크지 않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먹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몇 번씩 몇 번씩 몇 번씩 해도 반신반의 반신반의 시작할 수 있을까? 과연 열매가 맺어지나?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예. 설교에 은혜 받고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는 멤버십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러다가 가정에 문제 하나 생기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인간관계 깨지면 그냥 깨져버려요. 그냥 돌아서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할 수는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 예. 아멘이 나오고 결단이 나온다? 동사로 사라진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점잖은 신앙생활로 상식을 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넘어가려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요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 50명.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만난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어떤 이들은 정말 차비가 없어요.
아, 물론 절대적인 것은 있죠. 뭐 일수돈을 얻거나 아니면 집세로 낼 거나 아니면 뭐 기름값을 빼거나 그러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절반은 되겠습니다. 회비는 필요한 회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자기가 사는 도시에, 예, 우리는 일단 한국인 대상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니까 교회를 세워서 뭔가를 확장해야 한 영원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주의 교회를 이루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피난처를 이루고 선교의 플랫폼이 되고 복음을 듣고 나와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어린 양의 표를 받는 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대양 육대주에 우리가 한국인의 피로 세우신 그런 주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제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워라. 예, 그렇잖아요. 10만 명이 있고 블루오션이잖아요. 교회들이 200개가 있다고요. 그런데 전부 다 몇 가정씩이잖아요. 예, 교회가 포메이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목표를 세워라.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져라. 그래야 주님이 채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일은 없어요. 예? 하다 보니까 63빌딩이 세워지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이번에 뉴욕에서 목회자 세미를 하면서, 예, 그 뉴욕 무역센터 그 자리에 가봤어요. 무너진 그 두 자리는 이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 깊이 무적행처럼 팠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이 그 가운데로 이렇게 다 흘러 스며들게 만들어놨는데 슬프게 만들어놨어요. 글쎄요. 저는 계시록을 하면서 가서 보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예? 예, 음부로 흘러드는 그런 물처럼 표현해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거 신앙적인 걸까?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요. 그 주위에다가 이름을 쭉 다 새겨놓고 그리고 예, 쌍둥이 건물 대신에 건물 하나짜리를 세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박물관을 만들어놨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날 건물이 부서지는 그 장면도 여러 각도에서 사람들이 경악하는 장면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정말 희생한 소방관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메시지들, 그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쫙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기념하는 것 하나도, 예,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조직적인, 얼마나 체계적인,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됐죠. 온 국민에게 어떤, 예, 정신상담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2001년 예, 9월 11일 제가 한마음교회 오던 해입니다. 8월 12일에 왔고 9월 11일에 제가 프랑크푸르트 시내 갔다가, 예, 시내에서 TV로 그 모습을 보게 됐었습니다. 예, 그와 같은 목표와 또 분명한 궤도와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멤버십이 필요하고 그에 합당한 옷과 그에 합당한 언어와 그에 합당한 결단과 그에 합당한 실행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그러면 제가 이 정도 우리 교회가 왔으니까 자꾸 성도들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예, 그냥 모두 다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어딘가에 내재해 계신 줄로 믿어요. 예, 그리고 모두 다 내게 오게 하라. 예, 그리고 내가 너희를 푹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편안하게 조금, 인생에서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고달픈 인생길. 그러니까 주의 교회 오면 좀 편안하게 눈도 감고 좀 쉬시고 졸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거 가지고 그게 못마땅해서 목회자가 자꾸 그러지 마시고, 예, 좀 그렇게, 예, 그리고 우리에게 좀 맞는 모드로, 우리에게 맞는, 예, 그런, 예, 문화로 그렇게 좀 찬양하고 좀 그렇게 하게 하십시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 안 있어서 그냥 시들해질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예, 여러분 미안하지만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나뉘는 것들을 다니면서 보게 됐어요. 대부분의 성도들, 복음적 성도들은 각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자연인의 신앙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들은 저절로 흩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120 멤버를 멤버십을 보야자, 그게 무슨 특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특권이 있죠. 그러나 중보의 특권이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특권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요가 날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그랬지만 예배 캠페인, 그래서 예배 앞자리부터 앉자. 왜 앞자리부터 앉아야 되는 거? 왜 자연스럽게 앉으면 그게 좋지 않느냐? 왜 낙엽을 꼭 쓰려고 하죠? 예, 심원 들리는가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자연스럽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것과 그러나 우리가 정결하고 준비되어야 할 것들은 구별되는 거죠. 그렇죠? 왜 잔디를 아무렇게나 그냥 자라게 놔두지 않죠? 자연스럽게? 그게 자연스러운 것과 예, 무질서하고 흉측한 것과는 다르죠. 예. 그래서 분명하게 단정하게 구별하는 거죠. 왜 학생들에게 쑥대머리를 자연스럽게 놔두지 않죠? 예. 그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우리가 앞자리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앉지 않으니까 생기는 폐해가 뭔가 하면은요, 뒤에부터 앉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앞자리로 오는 사람들이 빼앗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늦게 왔더니 나를 앞자리에다가 앉기 싫어하는 자리에다가 앉게 만들어 놓고 자꾸 거기로 밀어넣어. 그래서 뭔가 예배에 올 때 자발적인 마음 대신에 뭔가 분한 마음을 갖게 되거나, 그리고 뭔가 못할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처음부터 예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특권이요, 기쁨과 감사함이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설계자가 안 보이는 저 뒤편이나 기둥 뒤나, 그리고 빨리 나가는,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소방문은 충분히 있거든요. 뒤에 앉아있으면 빨리 나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앞이 문은 더 훨씬 나가는 길이 가까워요. 저기도. 예, 그런 이유는 아니겠지만 예, 예배에 있어서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앞에서부터 제가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교회들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보려고요. 앞에서부터 앉아요. 여러분 한번 다 들어가서 보세요. 앞에서부터 앉아요. 예. 자연인적인 교회 특징은 뭐예요? 뒤에서부터 앉아요. 뒤에서부터 앉고 안내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예. 뒤에서부터 빨리 앉으려고 생각하는데 앞자리밖에 빈자리가 없어. 부담스러워. 예. 훈련 받은 분도 집사님도 또 직분 가진 이들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뭔가 코너 이렇게.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고 선교행을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불이 다 꺼졌는데 제가 컴퓨터를 열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정말 적의 세력들은요 예, 군대를 이루고 있잖아요. 군대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시민권과 그리고 멤버십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서야 돼요. 근데 초신자들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조금만 그러면 여기 힘든 것 같아. 한마음교회 제자 훈련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오기 싫어한대요. 감리교회로 간대요. 예. 목회자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그것도 하루하루 그러니까 영적 싸움인 디아스포라 목회자에게는요 굉장히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오게 하는 말이에요. 예, 낙심하는 건 본인의 몫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예. 왜 그런데요?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딴 거 상관없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오기 싫어한대요? 예, 그 감리교회는 시인 목사님이 목회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성도들을 못 살게 군다는 소문이 났대요. 아, 그렇구나. 그날 제가 들판을 또 들길 따라 걸으면서 그래요. 내가 뭔가 성도들을 좋은 동기를 부여하고 편안하게 하면서도 뭔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야 라고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길이 있나요? 편안하게 뒤에 앉아도 거기 계신 것만 해도 하나님 좋으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구별하지 않아도 그렇죠. 하나님은 돈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또 다들 그렇죠. 요즘은 어려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제 생각엔 없어요. 그런 일들은 없어요. 예.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늘 그런 자책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저에게 늘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을 수 없을까요? 그래요. 부담 없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말은 곧 부담이에요. 신앙 부담. 예. 한마음 부담. 그리고 제자 훈련은 곧 부담. 멍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늘 조심하고 언어를 간접화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가 마음이 불편해져요. 자꾸 내가 적나라해지고 내가 뭔가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익명과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뒤로 숨고 옷을 입고.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요 분명한 게 드러나요. 그렇죠? 예, 그 동심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선명하고 모두 다 화답하고 모두 다 하나님을 할렐루야, 모든 음성이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아멘하는 것에 제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걸 자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우리의 주어와 문법을 바꾸고 동사를 바꾸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넘쳐나서 200명, 300명이 기도하게 되리라 생각했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느헤미야가 조를 짜서 성벽을 50일 만에 완성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로드맵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복음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시고 성령과 보혜사를 약속하고 천천과 만만, 1억과 그리고 100만 명의 천사들을 배치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서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가 마음을 작정하지만 보통 때에도 우리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그 멤버십을 주어서 물론 아이들이 있고 집이 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러나 우리가 조직을 해서 120명의 멤버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깨우는 흔드는 하나님 나라 킹덤 멤버십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래야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제자 훈련을 세일즈하고요. 그 다음에 묵상집을 세일즈하고 또 우리가 큐티와 나눔을 세일즈하는데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의 큰 용과 음녀와 그리고 하늘의 권세자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앞에 들고 서 있는 이들이 각성해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깨달음과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그러한 경계선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리고 우리가 얘기해보면 알아요. 선교사님들이든지 목사님들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저 사람이 지금 자연인의 생각 속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앞에서 아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 그런 말씀에 살아있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느껴져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여러분? 그죠? 내가 그렇게 살아보면 느껴지죠. 예. 그냥 오겐키 데스카 밖에는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 예? 뭔가 그 이상의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뭔가가 분노가 나오고 뭔가 빼앗긴 마음이 있고 뭔가가 그런 마음만 있지 사실상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말씀에 이끌리지 않는 삶은 분명히 구별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무 답답해져요. 그리고 아 내가 그렇게 그걸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분명한 줄 알아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했으면 이 얘기를 계속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껴있고 멤버십을 만들자, 기회를 가지자. 성도들이 아직은 우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기회만 있으면 기도할 마음이 충분히 있어요. 말씀 따라 살아요. 결단하고 살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정도면 저절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밝게 깨어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피곤해 보입니다.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마귀에게 넘어가면서 금방 쉴 틈을 찾아요. 예, 건강해 보이십니다. 비결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새벽 기도죠. 예, 하나님 나라 내가 120 멤버십을 가졌거든요. 그거 저도 어떻게 가질 수 없나요? 아무나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켜야지 멤버십이에요. 그렇죠? 예, 이틀하고 그 다음 날은 뭐 괜히 했나 봐. 뭐 그래가지고는 멤버십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서로에게 부여하고 그 사람이 가진 그 멍에와 짐을 이겨낼 수 있을 때, 순장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짐을 지는 거죠. 사람의 멍에를 져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예, 권면하면 딴 데로 가고, 왜냐하면 자연인의 생각과 문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나눕시다. 그게 힘이 드는 거죠. 그 사람의 짐과 멍에를 지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예수를 믿고 여기저기에서 훈련도 받았다는데 왜 그 모습에 있을까?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멍에를 지고 짐을 지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단단함을 내가 기도로 녹여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회자에게는 그와 같은 일들을 주신 거죠. 저절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절로는요. 알곡 성도들이 저절로 모여들어서 저절로 헌신하고 저절로 목사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물질로 섬기고 싶은 데 있을까요? 저절로 그런 일은 절대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우리 속사람이 변화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9장까지 제가 한번 쭉 리캡을 하려고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9장 얘기만 하고 11절까지는 오늘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말씀에만 관심 있는 일은 목사님 그 앞에 거는 다 하지 말고 말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기쁨으로 듣고 나누시고 우리가 함께 그런 결의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벽 멤버십은요, 음향이 그래도 큰 소리로 아멘 좀 하십시다. 마음에 여러분 다 있는 줄 알아요. 꼭 말을 해야 마시냐? 마십니다. 예. 왜냐하면 19장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그것을 알게 됐어요. 하늘에 천사가 천천과 만만이나 되는, 예, 그런 천사들이 동일하게 큰 소리로 할렐루야, 그들이 찬양하는 이유, 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축하의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Celebrate 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예, 제가 이 연기가 올라가더라, 그게 뭔 줄 알겠어요? 이 9.11 때 뉴욕 무역센터 그 무너지는 그 장면을 여러 군데서 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 어떤 사람이 이쪽에 그 건물 근처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핸드폰인가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순식간으로 하늘을 덮는 구름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늘이 먼지가 되면서 덮여서 3천 명이 먼지가 돼서 제가 돼서 자기에게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그게 연기입니다. 무너지는 것의 연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기는 뭐냐면요, 큰 성 바벨론이, 바벨론의 시스템이 무너져서 연기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잔인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약간 속이 뒤틀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 악한 성이지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축하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암덩이가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의 몸의 일부를 잘라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수술을 많이 하지만 전이된 부분이 없이 깨끗하게 대부분, 그런데 하다가 그냥 덮었습니다.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예,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이런 걸로 한번 시도를 해볼 텐데 다 긁어내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은 축하할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축하할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전이가 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인 전이된 것도 깨끗하게 잘라내서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인을 잘라냈기 때문에 이 축하는 그런 원인을 잘라낸 것에 대한 축하입니다. 예, 저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랑할 만한 세상,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불순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갑자기 전투 모드로 돌아서서 적의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는 잔인한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에게서 적이 무엇인지, 죄를 죄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망의 시스템을 우리가 이겨낸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그의 왕권이, 그의 주권적인 왕권이 바벨론의 큰 음녀, 이것은 시스템이죠. 여러분, 세속화된 정신, 우리가 두 짐승, 하나는 적그리스도요,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홍보하고 찬양하고 정당화시키는 나치의 괴벨스와 같은 세상 문화요, 그의 홍보대사요, 그리고 이를 우리들의 마음속에다가 심어내는 그런 문화코드, 그런 모든 문법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들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그 약한 중독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세속화의 정신을 심어 하나님을 다시는 뜨겁게 사랑하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을 우리가 잘라내는 것이죠. 그 영적 싸움에 할렐루야,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의 신부를 그 더러운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마치 승리의 포효, 사자가 승리하고 포효하는, 예? 그 MGM 영화라고 것처럼 계단식으로, 그리고 그 찬양이 흐르고 흐릅니다. 그들의 파멸과 심판과 승리를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페니실린이 개발된 해, 그때를 우리는 인류사에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해방된 해, 그래서 다시는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노예 제도가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세상적인 법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근거로 만들어 놓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념비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한 거, 그 기념비는 우리가 분명하게 정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주저하는 게 있다면, 예? 이가 이 축제에 참여하는 데 주저하는 이가 있다면, 다윗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물론 그도 허물 많은 인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옷이 흘러지는 것도 모르고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출 때, 그러나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한 미갈이 있었던 거죠. 창밖의 여자. 예, 성의 창틀로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뭔가 두 마음을 품고 빼앗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을 축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뭔가 마음의 영혼에 뿌연 안개가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음녀의 손에 있는 잔에 여전히 매수되어 있는, 여전히 중독되어 있는, 거기에 뭔가 동의되어 있는, 그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선택을 드려야 됩니다. 그냥 잘 모르겠거든 주님의 편에 서고 나를 던져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기실 수 있고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당한 성도들이
예, 부모님이, 가족이,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어려운 수술 당하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얘기할 때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제가 희미한 문법으로 옛날에 하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을 거면서 그래요 라고 말해버리면요, 그거는 누가 싸울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사람, 진짜 기도할 사람,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할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겠어요. 나에게도 내가 먼지가 되어 떨어지는 일이 있다면 갑자기 세상 마귀가 비웃으면서 너 이제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제 끝이라고 삐 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소망으로 분명히 살아나오시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럼 우리는 불행한 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축하하죠?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이 있어서, 할렐루야. 히브리어 예, 복수 명령형입니다. 너희는 모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런 것입니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멤버십을 가진 이들은 모두 다 축하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세상이 무너지니까 이제 아, 옛날 그 즐거움도 가끔은 좋았는데, 그렇죠? 예. 그 뒷골목에서 치맥과 또 먹과 이런 것도 좋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아쉽게 됐구나, 좀 같이 있어줘도 좋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말하지 않습니다. 옛 잔재에 대해서 벗어난 것에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바벨론은 예, 마녀와 같습니다. 주문을 겁니다.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중독하게 만드는 18장 23절에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마법의 주문, 예, 파마케이아 그리스에서 유래한 그 이야기죠. 예, 반지의 제왕에도 보면 나오죠. 프로도가 끈적끈적 거미줄로 감긴 그 거대한 거미 셀롭에게 쏘였을 때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약에 취한 느낌, 마치 그런 거와 같습니다. 예, 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여전히 포로로 잡혀둡니다. 그런 이들은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뭔가 내가 아직도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어딘가에 한 부분에 예, 인질로 잡혀있어서 우리가 풀 멤버십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약물 중독 상태입니다. 약간 안개로 희미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도 여전히 세상을 천국처럼 살고 보지 못하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머리가 맑지 못하는, 순수한 하늘의 공기를 마시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뒤틀린 바벨론의 본성에 우리가 한 다리를 걸치고 있으므로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입술을 막아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다고 말하게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보니까요, 노골적인 사람들은 떳떳하게 드러냅니다. 예, 몸을 다 드러내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고요, 모든 문신을 이마에도 새기고 볼에도 새기고 팔꿈치에도 새기고 그걸 한번 보라고, 이상하게 보는 너희가 이상한 거야 그러면서 떳떳하게 드러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를 세상이 찬양하는 거죠. SNS는 그런 것들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만 점잖게 부끄럽게 숨어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어떻게 축하하나요? 천국의 백성들은요, 큰 소리로 축하합니다. 큰 소리로 합니다. 천국에는 중간에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주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는요.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과 흰옷 입은 이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14만 4천의 온전한 하나님의 지파들, 천국의 지파들, 그들은 주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큰 목소리로. 예. 우리 교회가 소리가 커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선 다른 소리가 없기를 바라요.
음향이 너무 크다. 조금 줄이면 되죠. 그러나 그게 무슨 문제가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입술을 열어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녀에게 매혹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상 예배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그 주님의 왕권을 찬양, 주님의 주권을 찬양, 우리는 그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함께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복수 명령형입니다. 다시는 바벨론이 우리에게, 그 음란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바벨론이 우리에게 시스템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취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은 우리의 믿음은 은을 들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구원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바벨론에서 이 비정한 세속적인 불신앙에서 우리는 구원된다는 거예요. 이 앞장에서 보니까 어때요? 예, 끝까지 쫓아다니죠. 끝까지 마귀를 하는 자가 끝까지 별 3분의 1을 땅에다 던지면서 끝까지 쫓아가는데 그러나 이기지 못하잖아요.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러죠. 이기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작은 우리 10푼짜리 인생 어디가 내놔도 네가 그렇게 잘났어.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마귀가 이기지 못하잖아요. 네? 내가 예수를 붙들고 십자가에 피가 있고 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이상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하나님 예배에서 그 주님에 대한 고백에서 넘어뜨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바벨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물질이 필요하고 쉼도 필요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방식은 아니죠. 마취당하는 방식은 아니죠. 여러분, 불의한 방식은 아니죠. 중독되는 방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큰 바빌론의 일부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 도를 쫓았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에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스펙 쌓기에 연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멤버십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예, 비행기가 뜨는 거 보면요. 그 고철덩어리 같은 큰 비행기가 강력하게 뜨는 것을 보면요. 예, 출발선에서 관제탑의 지시를 받고 오케이 그러면 갑자기 푹 가는 거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강력한 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을 실어주십니다. 구원과 능력, 능력은 힘을 말하는 거죠. 그 구원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예? 미국 쪽에 보니까 전기차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도 지금 전기차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충전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서 충전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고통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 바벨론의 고통이 연연합니다. 예, 그들의 무너지는 연기가 세세토록 하려고 그들은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탄식을 이겨내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악한 시스템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린 이들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내일 할 겁니다. 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 어린 양 찬양, 예, 육신의 몸을 입고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 그러나 전부 다 겸손하고 그렇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죄를 이겨내고 마귀의 괴계를 끊고 그들을 심판할 권세가 없다면요, 어린 양은 뭐예요? 허약한 어린 양이죠. 예수 믿으면서 늘 허약하기만 한, 뺨만 돌려대는. 아니죠.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자인 거예요.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예, 270kg의 근육을 가지고 있고 8km 밖에서도 울부짖으면 모든 짐승들이 이 손으로 물러나는, 예, 왕이 여기 계신다. 왕이 여기 계신다. 왕이 계신다. 왕이 계신다. 사자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거죠.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이제는 사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에 불고 일곱 대접을 쏟을 때 3분의 1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는 여전히 어린 양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보혈을 흘려주시는 어린 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축하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 예, 원수 마귀를 다시 결박하고 무저갱에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전부 다 동의했습니다. 다 동의했어요. 우리는 오케이. 우리는 아인트슈탄덴. We are agreed입니다. 우리는 다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모든 주권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할렐루야입니다. 여기에 빼앗긴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플랫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기업이 되는 것은 다 성공한 것입니다. 300교회를 어떻게 듣느냐고요? 돕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왜 어렵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힘으로 합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자연인의 힘에서 짜내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법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돌아보니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많은 일을 했잖아요. 예? 제자훈련을 이식하는 일도 묵상집을 나누는 일도 큐티 세미나 하는 일도 그리고 청소년 아카데미도 그리고 가서 선교를 하는 일도 모든 일에 주저함 없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었어요. 왜 할 수 있느냐? 루트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 코로나는 욕망의 루트를 따라가고 우리는 구원의 루트를 따라가죠. 예. 전염병이 와도 호주는 아프지 않아요. 왜요? 의원이니까. 병을 고치니까 이상하게 안 걸리죠. 그렇습니다. 의사들도 코로나 많이 걸렸지만. 예. 그러나 루트가 다릅니다. 루트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아멘과 할렐루야와 24장로 내 생물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1억 명의 천사들이 아멘 아멘 동의 표시를 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 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입니다. 이름은 제가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스피릿을 가졌습니다. 복음의 하나의 스피릿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나간 저와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묵상집에 적고 우리의 큐티에 적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고 은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결단하고 나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또 깨닫게 돼요. 그렇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시는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나누어야 확산되는 거예요. 나누어야. 예, 은혜 받고 오케이 거기까지. 결단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담기지 않고요. 나누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고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부흥될 때도 보니까 예, 소문 듣고 가긴 하는데 실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바람을 슉 불어보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다시. 예? 그런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전하사 예수 나눠야 될 이유가 분명하니까 바람이 슉 불어지니까 예,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불을 잘못 부르면요 위험해요. 확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확산됩니다. 그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